캐나다 대한정책연구소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복지 예산 삭감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정부가 복지 예산을 삭감하면서까지 불필요한 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을 늘려 한다고 지적하면서 복지 예산 삭감 중단을 촉구하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진보 성향의 경제연구소 캐나다 대한정책연구소의 데이비드 맥도날드 선임경제연구원은 국가 정책 방향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최근 실시된 설문 결과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며 하퍼 정부는 캐나다 국민이 직면한 문제를 회피하는 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귀를 기울여 문제 해결에 대한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맥도날드 연구원은 정부가 수감시설 설립과 전투기 구매 등 불필요한 지출을 중단하고 40억에서 80억 달러의 복지 예산 삭감에 대한 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맥도날드 연구원은 천연자원을 수출하는 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층과 청년들을 돌아보고 환경 지속성에 대해 생각해봐야 할 때라며 캐나다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캐나다 대한정책연구소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소득 불평등 해소와 빈곤 문제 해결, 부동산 안정, 아동 케어 시스템 강화, 32만 9천 개의 직업 창출 및 실업률 6% 이하 유지 등을 위한 가상 예산안 등을 내놓았습니다.